경남 서부지역 폭력조직원 9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억대의 도박장을 운영하며 손님의 금품을 빼앗거나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켜 성매매 업주들에게 알선한 혐의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중년 남녀 수십 명이 마주보고 앉아 가운데로 돈다발을 던집니다. 진 쪽에 돈을 걷어 이긴 쪽에 몰아줍니다. 속칭 아도사끼 도박 현장. 하루 판 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도박판은 외진 산속 창고에서 새벽 시간대에 벌어졌습니다. 도박 빚을 갚지 못한 참가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진주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43살 박모 씨 등 41명은 이런 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3억 원을 챙겼습니다. 법정 이자의 최대 10배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진주 지역 또 다른 폭력 조직은 외국인 여성 39명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에게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7억 원을 챙기게 됐습니다. 불법 대부업을 하고 때로는 성매매업을 하거나 알선하거나 하면서 조직 자금을 벌어들이는 거로. 경찰은 도박장 개설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폭력 조직 두목과 조직원 10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등 8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서부권 폭력 조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보복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신변 보호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